현실적인 자금으로 노려볼 수 있는 데는 좀 강북에 많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그냥 가점이 고를 만한 가점이 골라도 되지만 그냥 다 찔러보라는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그래도 또 우리 찔러볼 데가 얼마나 있는지 좀 궁금하긴 하네요. 잔치상이 펼쳐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와, 그 투뮤TV에서도 많이 나왔던 이문희경 뉴타운. 그거 언제 분양합니까? 제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제 준비하겠죠. 왜냐면 이문 1구역이나 3구역이나 2주 철거가 이제 다 완료됐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착공하면 일반 분양 준비할 거거든요. 최근에 큰 이슈 중 하나가 아무래도 레미엄 원베일리 신반포 3차 경남 아파트가 분양가 상한제로 갔지만 사실 오히려 허그 분양 보증보다도 더 높게 갔잖아요. 이제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조합들이 그렇게 막 쫄거나 그러지 않을 거다 보니까 그래? 그럼 우리 일단 신청해봐서 분양가 한번 받아보고 괜찮다 싶으면 분양하자 이런 식으로 움직임들이 이제 좀 달라졌어요. 달라졌어요? 우와. 그러니까 이제 다른 재개발 지역들도 준비하고 있거든요. 네. 올해 안에는 좀 긍정적인 소식이 들리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분양가가 올라갔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떡하지?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이 있는데 강북, 한강 북쪽은 웬만해서 9억 원 아래니까 대출 안 나올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이문, 휘경 뉴타운에 두 개의 대규모 단지가 이제 분양을 합니다. 여기서 일반 분양분이 많다는 건요, 여러분들한테 기회가 많습니다. 최근에 소규모 단지 중에서 막 분양했을 때 서초 자이너레 같은 경우라든지 강동구에 있는 미소지용 같은 경우에는 69점 막 이랬단 말이에요. 세대수가 너무 작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세대수가 이렇게 많을 때 기회가 많다는 거 그거 기억하시고요. 투미 부동산이 어디에 있어요? 저희 어디에? 성동구에 있죠? 네, 성동구에 분양이 있대요. 행당 7구역 그리고 용답동 재개발일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아, 제가 용답동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임장도 가서 와, 여기 괜찮다. 근데 이렇게 늦게 할지는 몰랐습니다. 이렇게 늦게 할지 몰랐는데 정말 세븐 행운의 세븐, 정말 파크프로지오 세븐이라는 행당 7구역은 왕십리역 역세권, 왕십리역은 쿼터러플 역세권이잖아요. 이 강북의 왕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행당 7구역도 지금 2주 철거 진행되고 있거든요. 약간 언덕이 있는데 언덕도 이렇게 평탄화 작업도 한다고. 맞아요. 막 그게 데크도 올리고 여기가 평지처럼 살아간다고. 정말 럭키 세븐, 파크프로지오 세븐, 저도 정말 정말 갖고 싶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성동구에 분양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동구 위에 성북구가 있잖아요. 성북구는 뭐 말해 뭐해 장인우타운. 장이 지금 4구역, 10구역, 6구역이 있는데요. 제가 장이 4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거 연예대상 후보만 해도 4년째입니다. 워낙에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강북에는 수색 뉴타운이 있으면 장인 뉴타운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조금 이번엔 수색은 좀 빨리 분양을 했고 장인 뉴타운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뭐 동선 2구역, 3선 5구역 뭐 이렇게 작은 단지들이 또 있으니까 성북구는 정말 주거지로서 여러분들이 노려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뚜미! 중구에 이제 분양을 하는데요. 중구 안에 있는 세운 프로조 헤리시티랑 힐스테이트 세운 분양가를 얼마에 책정을 해야 되는지 10년 전에 분양가를 책정을 하다 보니까 점점 미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중구 안에 유일하게 아파트 두 개 단지 이제 분양을 하게 됩니다. 대규모 단지들, 대단지들 딱 주목하면 좋을 만한 데들 안 좋은 데가 없다는 이야기 했었잖아요. 네. 보니까 짱짱해요. 다들 입지가 너무 좋은데 저가점자들이 내가 진짜 가점이 40점인데 어떻게든 틈새를 뚫고 가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 노려봐라. 중요한 거는 남들이 싫어하는 곳, 남들이 모르는 곳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역세권이 아닌 곳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걸 선택하자니 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미아 3구역, 그 다음에 역촌 1구역 잘 모릅니다. 사실은 가성비 대비 조금 가점이 낮지 않을까. 너무 핫한 곳은 또 많은 사람들이 몰리다 보면은 또 이렇게 가점이 높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두 개의 지역, 그 다음에 또 하나 중화 1구역, 중화역 근처에, 그러니까 7호선에 있거든요. 거기 중화 뉴타운이 많이 해제가 됐지만 거기서도 살아남은 중화 1구역이 또 있으니까 이런 곳을 조금 정말 모르겠죠. 정말 모르는 곳을 많을 것 같아요. 역촌동 아세요? 역촌동? 역촌동
들어보질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화동도 사실 잘 몰라요. 제가 7호선 라인 따라서 예전에 이제 투자를 한다고 그러는데, 와, 중화역에서요 정말 강남까지 30분 40분이면 옵니다. 하지만 거기는 아파트 단지가 없어서 정말 생뚱맞은 지역인 자기 자신이 모르는 그런 지역을 누리시면 당첨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말 청약이랑 재개발이 너무 가까운 게 저는 다 익숙한 지역들인데 익숙해요. 재개발 재건축 지역을 다 임장 갔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너무 잘 알아요. 중화 1구역도 그냥 지나가다가 깃발 꽂아 있어서 가봤더니 평지야. 좋은데 잘 몰라. 이런 틈새 시장들도 찾으면 좋을 것 같아요. IMP님이 말한 지역들도 있지만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대중 말 언급 안 하셨던 부분 중 하나가 미아 3구역 이야기하면 다들 미아 뉴타운의 3구역인 줄 아는데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미아 재정비 촉진 지구가 아닌 그냥 재개발 미아 3구역이 있어요. 자이. 세대수가 결코 작진 않아요. 1000세대 이상입니다. 맞아요. 저는 여기를 어떻게 갔냐면 갭 투자를 한다고 갔는데 매수를 하셨어요. 같이 간 사람이 혹해가지고 아니 이런 곳이 있었나라고 싶더라고요. 근데 이게 너무 이렇게 진행 속도가 지금 세 개 구역이 특징적으로 아주 느리게 가고 있습니다. 아주 느리다란 표현은 하시긴 하셨지만 우리가 재개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미아 3구역 같은 경우도 관리처분 인가가 낮잖아요. 그러면 우리 재개발 사실 더 먼 애들도 있는데 이 정도면 좋은 거예요. 자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여기 청약을 노려야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냥 입주권을 투자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미아 3구역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저평가된 곳들이라고 전 보거든요.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약에 당첨이 안 될 것 같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 수업을 듣고 또 청포자가 나옵니다. 그런 분은 대부분 입주권을 제가 권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말했던 이 리스트가 바로 입주권 리스트입니다. 근데 너무 비슷하다 진짜. 저평가 지역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정말. 뚜미 IMP님과 함께한 첫 번째 시간 서울 2021년도 주목해야 할 청약 지역들 이렇게 준비해보았는데요. 너무 재밌게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저도 익숙한 지역들 보다 보니까 여기 괜찮아, 하면서 여기. 이제 저는 귀가 잘 들리는 부분들도 있지만 아 이런 것들도 있구나 싶은 데들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쇼킹했었던 부분들은 가점이 꼭 60점, 70점 아니라 하더라도 노려볼 수가 있다. 2021년도 핵심 키워드 거주 의무 기억해 보시면서 우리 투미TV 시청자분들 중에서 청약을 노리시는 분들 오늘 영상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투미 1편에서 청약에 대한 이야기들 쭉 해드렸는데 그럼 2편에서는 좀 준비한 내용이 하나 더 있습니다. 네. 바로 무엇이냐면 진짜 청약을 하려 했었을 때 많이 실수하는 부분들이라든지 좀 주목하면 좋을 특별 공급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려고 하니까요. 2편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기 바라면서 지금까지 부동산 주치 김재근 소장과 청약의 신 IMAP 정지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